그러면 궁금한 거 먼저 한번 여쭤. 이제 말씀하실 거 내용 중에 네. 이런 거 같아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배워서 분별심이 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아,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놓게 되고 상태에서 했을 때잘될 때도 잘될 때가 있고 네. 또못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때 그 선택의 순간에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돼요. 모든 부분들의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이 있는데 네. 그때 어떤 한 기술을 배우든 아니면 어떤 프레임이 생기든 아니면은 하여튼 그 선택의 순간에 기술적인 요소로 선택을 기준을 둬야 될 때가 언제고, 언제 또 내려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부분이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선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느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딱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죠, 당연히. 당연히 없는데, 뭐랄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들은 지금에 와서 그거를 그때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 하고 후회하거나 그때 다른 결정을 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후회하거나 이제 혹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막 죄의식을 느끼거나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당연히 이제 그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못된 결정, 이게 뭐랄까,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잘못 내린 결정은 없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가 통해서 내가 깨닫고, 배우고, 또 참회하고, 그런 걸 통해 내가 한 단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구조 자체가, 불교에서도 이 세상은 고해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최적화된 어떤 마음 공부에 최적화된 땅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로움에 먼저 허덕여 봐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 있게 되는 결정, 그런 결정을 사람들은 또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도 근원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결정이라고도 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결정에 대해서는 막 왈가왈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제 말은. 잘못된 것은 참회하고 막 후회하면서 과거에 깨달려 있을 필요는 없다. 깨끗하게 내려놓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앞으로나 미래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우리는 내가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유의지라고 하지만 그 자유의지라는 것도 수많은 인연이 모여가지고 인연 따라 내려져요, 결정이 사실은. 나 자신을 신뢰하면 돼요. 내가 내리는 결정을 신뢰하면 돼요. 그게 무슨 결정이든. 다만 내가 조금 이제 마음을 쓴다면 내가 될수 있으면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정은 내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큰 틀?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직장이 좋을까? 저 직장이 좋을까? 뭐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첫째는 당연히 자신이 머리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머리로 생각해서 기능적으로 막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당연히 A보다는 B가 훨씬 낫다. 누가 봐도.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결정이 되면 당연히 결정이 그렇게 돼서 너무 쉽게 결정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정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막 고민될 때는 뭐냐면 머리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머리로 아무리 해도 이건 뭐 논문 100편을 써도 답이 안 나오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가 더 모르는 그런 결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맡겨라. 머리는 쉬어라.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제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제 아는 사람이 서울에도 취직이 되고 뭐 부산에 대전에도 취직이 됐다. 근데 이제 조건은 대전이 좀 좋고 뭐 서울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어디를 갈지를 막 맨날 며칠을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온대요. 그 답이 안 나오는 걸 가지고 머리로 이제 머리로 하는 건 답이 안 나는 확실하냐 그랬더니 확실하다. 그럼 이제 머리는 쉬어라. 머리로는 답안 나오는 게딱 답이 낫다. 그럼 머리는 쉬고 그럼 지금 다음 주뭐 화요일 날 답을 줘야 된대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놀 거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냥. 그리고 그날 화요일날 가서 전화 내가 어디 번호 누른지 네가 한번 봐라. 네가 니를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봐라. 근데 내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머리는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머리가 원하는 거 말고 가슴이 정말 뭘 하고 싶은지를, 너가 진정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그걸 한번 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슴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머리를 쉬고, 아 그래도 스님 뭐 기도 뭐 이런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이러길래 그래 좋다, 그러면 그럴 거면 생각을 좀 쉬기 위해서 명상을 좀 하든지 참선을 좀 하든 좌선을 좀 하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쉬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건 좋다. 왜? 마음을 고요히 하게 되면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고요해지면서 아 진정으로 가슴이 뭘 원하는지, 진정으로 내가 어느 걸 정말 더 좋아하는지 이의 어떤 그 엑기스가 오히려 더 빨리 드러날 거다. 근데 그러더라도 드러나지 않으면 어쩌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내맡겨라. 완전히 다 맡겨버려라. 그리고 답 내리지 마라.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날 12시 땡 하기 전까지 알려줘야 되니까 11시 59분 되면 58분까지 고민됐어도 59분 전화 걸 때 되면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건 하나의 이제 방편으로 설명을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처럼 머리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머리로 해서 머리로 답 내린 것이 가슴이 충분히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 명확하게 되면 머리로 내린 답을 가슴이 당연히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내리면 되고, 둘 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는 머리는 쉬고 가슴을 따르면 된다.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내가 내린 결정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 결정도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내 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알아서 하거든요. 마치 우리는 밥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먹는 건데 자유의지로 하는 건데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 전날 예를 들어 느끼한 걸 먹으면 그 다음날 당연히 느끼하지 않은 게 땡기게 돼 있고, 짠 걸 먹으면 저절로 물이 땡기게 돼 있고, 이건 우리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딴 생각하면서 밥을 먹어도 지 혼자 알아서 막 손이 막 알아서 가요. 그처럼 저절로 이루어지고 저절로 내려져요. 사실 결정이라는 것도 내가 한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오히려 내맡기는, 아까 가슴을 따른다는 것도 하나의 내맡긴다는 거거든요. 내맡기는 게 참 좋은 이유가 내 생각을 굳이 신뢰하지 않고, 또 내 생각은 아상, 에고이기 때문에 아상과 에고는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나 하는 이걸 자기식대로만 판단해요. 자기 정보 가지고만 판단해요. 근데 탁 내맡기라는 건 뭐냐면 나는 답을 내리지 못해요, 이 머리는. 근데 이 진짜 진짜 참된 자기는 이 우주 법계 전체가 진짜 나의 참 몸이거든요. 그 자리에 탁 맡겨 버리면 그 자리는 진짜 나에게 더 좋은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머리는 내가 A라는 회사에 취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B보다. A라는 회사에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쩌면 이 사람이 A라는 회사에 가서 그냥 밑에 사람밖에 안 되고 별 큰 영향을 펼치지 못할 수 있는데, B라는 회사에 갔다가 가면 여기에 이 친구의 수많은 인연들이 다 모여 있고 귀인들이 모여 있고 이 사람이 여기서 꿈을 펼칠 수 있고 나중에 이걸 막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인연처가 여길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은 A가 더 좋아 보이니까 겉으로 연봉도 많고 대기업이니까 A를 생각을 원하거든요. 근데 내가 A를 원해도 시절이냐 얘기가 아닐 수 있잖아요. B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걸 내가 결정할지도 고민이 된다면 딱 내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B를 맡기게 될 수 있고 A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턱 내맡기고 그 내맡겨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을 신뢰하고 삶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설령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걸로 갔다가 다시 그걸 포기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면 돼요. 그러면 왔다 가는 동안 또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삶을 신뢰하고 존재 자체를 완전히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정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하여간 머리보다는 좀 가슴으로 또는 내맡김으로 이렇게 하고, 그 이미 한번 내린 결정은 그게 머리로 내린 결정이 있어도 또 심지어는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었어도 이미 지난 것은 깨끗하게 참회하고 그리고 탁 털어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 조금 맑았을 느낌이 듭니다.